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가 함께 발굴하고 선정하는 우리 동네 영웅. 오늘은 대구와 또 경북 지역의 영웅을 만나러 왔습니다. 대구의 영웅은 어느 분이실지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출발하실까요? 가시죠. 예. 가시죠.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박주순 영웅님이실까요? 예, 네, 맞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의 우리 동네 영웅 박주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유. 편지와 선물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순님은 대한민국의 영웅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영웅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제가 대신 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저희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을 지켜야지만이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래 싶어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 좀 고생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이쁘네요. 앞서 제가 듣기로 지게차 영웅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보면은 대구가 봉쇄 직전에 전쟁과 같은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이 병원 같은 데에서 이렇게 간호사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고생을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저걸 좀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대한적십자에 뭐 기탁, 성금을 기탁을 하고 대구 스타디움에서 구호물품 상하차 작업이 너무너무 많아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듣고 지게차를 두 대를 가져가서 봉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주순 영웅님께서 혹시 좋은 말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실지, 아, 느낌이 왠지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그렇죠? 나는 바보라도 좋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된다면 나는 무엇이든 실천할 것이다. 대구 시민들 모두가 같은 생각으로 같이 사는 대구, 아름다운 대구를 만들어가는 시민이 한번 되어보자. 대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건설하는 좋은이가. 대구를 특히나 너무나도 사랑하는 또 영웅 박주순님을 만나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대구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샘솟는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대구, 아름다운 대구, 우리 모두 만들어가요. 네, 대구에서 지금 저희는 경북 경산이잖아요. 네. 보건소 앞인데 보건소에서 주사나 주시는 분? 아닌데요. 그러면은 뭔가 방역 활동에 적극적이신 분? 비슷하긴 한데 좀 아닙니다. 일단 한번 가보시죠. 좋습니다.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가시죠. 네. 도대체 어디 계세요? 바로 여기입니다. 아, 예, 여기요? 예. 여기 뭐 하는 데인데? 여기가 의료 방역 대책 본부거든요. 우리 그 김지은 영웅님이 그쪽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네, 경북의 우리 동네 영웅 김지은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영웅이 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장관님께서 전해주시는 편지와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은님은 대한민국의 영웅이십니다. 대한민국 영웅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신 전해드립니다. 홍삼을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바빴을 때 그 저를 계속 기다려주신 부모님께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고르게 됐습니다. 경산보건소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이 하시는 업무와 영웅으로 선정되신 굉장한 관련이 있다 들었는데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역학조사서를 쓰시면은 거기에 적혀있는 것과 검체에 적혀있는 생년월일이나 검체 사항을 확인해서 그분들의 정보를 이제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저희가 검사해주시는 기관에 의뢰를 하고 이제 결과를 제가 확인한 다음에 결과 통보까지 해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직접 찾아가서 방문 채취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미 격리를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가 없으신데 선별진료소랑 좀 멀리 계시거나 뭐 연락이 닿지 않는 분이 계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팀을 이뤄서 직접 대구로 방문해서 방호복을 입고 검체 채취를 하기도 했었어요. 제가 장녀이고 좀 무뚝뚝해서 평소에 표현은 잘 못하지만 주무시지 못하고 기다리시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웅님께서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 말고도 다른 동기분들이나 동료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표로 영웅이 되긴 했지만 사실상 경산시민 모든 분들이 영웅인 것 같습니다. 경산시민 여러분들이 영웅이십니다. 영웅이십니다. 감사합니다.